2019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의 30번 밑줄을 친 문장을 의미하는 바를 추론하는 유형입니다. 신유형이고요. 요 유형을 맞게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문장은 첫 줄부터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기술은 여러 가지 의심에 가득 찬 장점들을 갖고 있대요. 그 얘기는 장점이긴 장점인데 이게 정점이야? 라는 느낌의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의심에 가득 찬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나오죠. We must balance. 동사로 밸런스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Too much information.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균형 맞추는 게 아니라 정보에 대해서 versus. V-R-S-E-S.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versus를 요 단어로 쓰죠. VS로 씁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결 이런 얘기 할 때 VS 쓰잖아요. 요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against 정도로 의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하고 뒤에 있는 녀석을 대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빨간색 밑줄과 파란색 밑줄 이만큼을 대조한다라고 의역해 둡시다. 그럼 앞에 있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올바른 정보만을 사용하기,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나와 있는 and가 병렬 구조니까 병렬은 뒤를 보고 앞을 봐서 뒤에 ing로 keeping으로 출발하고 있죠. 그럼 앞에 있는 ing는 당연히 using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색 밑줄을 한 덩어리로 보고 빨간색 밑줄을 서로 대조적으로 싸우고 있는 관계 혹은 대결하는 관계에서 밸런스,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구글에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너는 안 나오지. 그치? 근데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조해서 올바른 정보만을 쓰는 것, 그리고 keep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simple,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하게 하는 것,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많은 정보랑 대조적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keep이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 decision making process를 목적어로 받고 simple이라는 녀석을 보호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keep이라는 동사가 우리가 혼자 나오진 않았고요. 바로 목적어와 목적보호를 받는 오형식 문장으로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단어가 형용사로 simple이기 때문에 간단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목적어를 목적보호한 상태로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simply라고 하는 부사를 쓸 경우에는 부사와 형용사의 구별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고 그때는 당연히 심플로 골라주셔야 된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자리에 뭐뭐한 상태 요거를 심플로 반드시 적어두시는 것 기억해 두시겠죠. 근데 그 앞에 end 병렬 구조였기 때문에 keep이란 녀석은 어차피 오형식적인 성격은 그대로 갖는 거예요. 동사에 ing를 붙였지만 그래서 and 병렬 구조로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돌아올게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야 돼. 세상에 기술이 정보가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올바른 걸 쓰고 의사결정 과정을 천천히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인터넷은 has made so much free information available. 많은 자유로운 정보가 이용 가능하게 어떤 이슈에든지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rethink 우리는 생각하는데 have to consider all of it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In order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는 커피컵을 산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요게 선생님이 이케아에서 600원 주고 샀거든요. 와 진짜 싸죠. 커피컵 진짜 싸잖아요. 근데 이 커피컵을 너무 좋아갖고 인터넷에 들어서 더 살라 그랬어. 이케아에 가진 않고 딱 봤더니
900원인 거야. 어, 왜 이렇게 비싸지? 왜 300원이 더 비싸지? 아, 근데 인터넷으로 대신 사는 거니까 괜찮은가 보다. 좀 더 찾아봤더니 850원이야. 어떤 건 2000원이야. 아마존 사이트가 봐요. 이런 컵이 몇 개 종류가 있는가. 엄청나게 많겠지. 그걸 다 고려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한 기계 하나도, 요런 펜 하나도, 컵 하나도 비싼데 회사를 운영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산다, 어떤 결정을 한다, 진짜 머리 아픈 과정이 될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인터넷은 has made so much free information available. 자유로운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린 생각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 모든 걸 다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so와 that을 묶어보겠습니다. so that 같은 색깔 그리고 that절을 쭉 묶어보면 어렵지 않게 so that 용법이 되니까 너무나도 뭐뭐해서 뭐뭐하다의 용법이 되는 것이죠. so와 that 사이에 너무나도 뭐뭐하다 라는 표현은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지문에는 바로 much가 들어가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라서 뒤에 있는 대절 하게 된다 이런 하나의 절로 만들어져 있는 사실이죠. 이때는 명사절 내지는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 대시 문법적으로 위치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문장 보면요, 이쪽을 7번에서 보시면 우리 문장 좀 돌아오시면요, 이 대시 이슈 다음에 대시 나오니까 이걸 위치를 생각해서 think의 목적어처럼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혹은 consider의 목적어처럼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슈라든지 우리가 고려하는 이슈라든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문장을 문법으로 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는 문법 맞네요. 그럼 이거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so that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하고 이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so much free information, 너무나도 많은 자유로운 정보들이, 공짜 정보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어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이 모두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믿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So, 그러다 보니까 So we keep searching for answers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우리는 계속 정보를 찾고 있는 거죠.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This makes us information blinded.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Information blinded. 정보에 눈이 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Like deer in headlights. 마치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거기 앞에 갑자기 자동차를 보게 된 사슴처럼. 그래서 로드킬 당하는 거지. 꽝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슴은 홍 가만히 있는 거다가 꽝 당하는 거죠. When trying to 뭐뭐 할 때, When trying to make personal, business or other decision으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시고요. 개인적이고 사업적이고 다른 결정을 만들 때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마치 그냥 로드킬을 당하는 고양이나 사슴처럼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결정하기가 힘들어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것이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We have to keep in mind. 우리는 대절을 유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Keep in mind 한 단어로 동사로 봤고요. In the land of blind.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땅에서는 one-eyed person, 눈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can accomplish seeming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만약 모든 사람이 다 장님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눈이 하나라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뭐한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지? 여기에 뭐가 있더라? 라고 할 때 눈 하나 있는 사람은 가갖고 쓱 가져올 거 아닙니까? 신이다! 어떻게 그걸 갖고 왔지?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입니다. The one-eyed person, 눈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이해하게 되죠. Power keeping an analysis simple. Keep 목적어 ing, 아 죄송해요. Keep 목적어
형용사 아까 공부했던 거죠? Keeping any analysis simple 그리고 will be decision maker 그리고 의사결정자가 될 것입니다. When he uses his only one eye of intuition 그의 직관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눈만 사용하게 될 때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보가 많다 이거야. 그럴 때 직관을 따라가라. 왠지 이거 맞을 것 같은 걸 가라. 이런 맥락의 글이 되시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문법이 좀 어렵습니다. 구문이 해석이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글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시가 좀 거지 같아요. 아니 뭐 로드킬 당하는 사슴 뭐 이런 것보다는 핸폰 사러 갔는데 아니면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적혀있는 부분을 따지면 그 예시가 뭐 주어진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 글 자체도 여러 가지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겠는데 특히 문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서 헤드라이트가 나오면서 마지막 중에는 이 장님의 세상에서 눈 하나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크다 이런 맥락이 좀 나와 있죠. 어찌 보면 좀 생뚱맞긴 한데 그래도 나와 있다는 부분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0번 지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찾아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거든요. 제대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30번 의미하는 바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